네, 수린의 흑염소입니다. 네, 이전 시간은 염소효과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하고 다음 카페에다가 수린의 흑염소에다가 이제 내용을 링크를 했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길 우리나라에도 과연 염소효과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기획만, 머리만 잘 쓰면 가능성이 높은데, 단지 조건이 되는 농장, 그 조건이 안 되는 농장은 뭐 하려고 해도 그거는 너무 힘들고, 예를 들면은 공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데는 가능성이 높고 사업화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쯤 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8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전문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제목은 MLA, 그 호주 축산공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도 하는데, MLA에서 나온 Understanding Dressing Percentage 해가지고, 염소 드레싱 퍼센트, 그러니까 지육률, 뭐 도축률, 뭐 이거에 대한 내용, 팩트 시트라 해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이 몇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뭐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MLA는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데고, 호주의 축산물 생산업자하고 그다음에 호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종의 뭐 마케팅 회사, 원래 축산물 직접 수출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용이 Understanding Dressing Percentage When Marketing Goes, 염소 마케팅 시 도축률, 치용률을 치용률 이해하기, 드레싱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온 팜, 농장에서 무게 달기, 웨잉, 무게 다는 거, 그 다음에 팩트러즈, 인플루싱, 드레싱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도축률, 치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요소들, 그게 뭐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제 겉필, 겉가 쓰면은 소화기관, 창자, 뭐 내장, 필, 내장에 그냥 가득 차는, 뭐 장자에 뭐 가득 차는 그런 내용. 그 다음 하이드레이션은 수분, 뭐 정확하게 뭐 물에 뭐 포함 정도, 수분이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 컨디션, 뭐 아마 바디 컨디션, 그러니까 육체, 뭐야, 신체 조건, 그거 염소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킨 웨이트, 스킨 같은 피부 무게, 그다음에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요게 이제 파일이 이제 그림 파일로 제가 하나 가져오고, 밑에다가 영어를 그대로 카피를 해왔는데, 쭉 보시면 드레싱 퍼센테이지를 이해하는 건데, 염소는 전형적으로 live weight LWT, 그러니까 생체 기준 몸무게, 또는 carcass weight, carcass 같으면 뭐 시체라는 뜻인데, 도축 후 weight 무게, carcass weight 무게 기준으로 판매가 되어진다. 그럼 생체하고 도축 후에 무게로 가지고 판매가 되어진다,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carcass weight basis, 그러니까 지육 무게 기준으로 판매할 때는, 프로듀스, 그러니까 생산자인데, 여기는 농부는 반드시 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염소가 컨사인, 그러니까 컨사인 같으면 배송, 발송, 탁송 뭐 이런 뜻인데, 배송되기 전에, 그러니까 차에 실기 전에 염소의 무게, 지옥, 도축 후 무게를 대충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필수적이다. 반드시 도축 후에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뭐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what is sold on arrival? 염소들은 일반적으로 생체 기준 무게로 판매가 되지만, 마케팅 같은 이게 지역 기준, 지역 무게 기준으로 염소를 파는 기회들에 대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체로 파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도축 후의 무게를 기준으로 가격을 알아야만이 그냥 농부가 크게 손해를 안 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오픈을 안 하고 금기시되다시피 한데 농부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물론 지금 현재 흔들리는 거는 너무 많은 뭐 공급이나 수요 때문에 일방적인 수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지만 뭐 지용률이나 도축률 가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하여간에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게 좋다 이런 얘기고 그 디스팩트 시트 그 이 지금 포스팅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relationship between AMP인데 생체와 도체 그러니까 도체 무게라는 걸 지우고 도축 후 무게의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지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다. 지용률에 영향을 뭘로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드레싱 퍼센테이지는 뭐 도살률이란 말을 쓰는데 도살은 요즘 주로 이 용어를 잘 쓰지를 않고 도살은 그냥 동물을 죽일 때 도살이란 말을 쓰고 가축을 그갈 때는 도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뭐 조금 순화해가지고 지육률, 드레싱이란 말은 뭐 요리 드레싱 한다는 말로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사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도축률, 지육률, 뭐 지육률이 오히려 우리나라 말에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dressing percentage is a fact used to describe carcass weight based on live weight. 드레싱 퍼센트라는 거는 퍼센테이지는 생체 무게를 기반으로 하는 도축 무게, 예, 미트 고기하고 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육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뼈하고 살이 같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설명하는 요소다, 팩트다 이제 이런 얘기고 드레싱 퍼센테이지 뭐 DP라고 이제 줄여서도 자기들 얘기하는 모양인데. 카크스 웨이트, CWT, 카크스 웨이트하고 라이브 웨이트, 라이브 웨이트, 생체 무게에다가 분모를 하고 분자를 도축 후의 무게를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드레싱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제 이 드레싱 퍼센테이지는 염소가 어떻게 사육되었는지, 라이프, 염소의 생이 어땠는지 또는 염소의 컨디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플럭추에이트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런 얘기고 일단 once the duration percentage arrived at known can be estimated reasonable to be able to be determined 같은 내용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카크스웨이트는 지용률은 생체에다가 드레싱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바로 곱해주면 계산이 쉽게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싱 퍼센테이지가 45를 의미하는 것은 45%가 지용률인데 염소가 30kg 나가는 염소가 weighing 30kg will dress to 30.5kg 그러니까 30kg가 45%가 되니까 13.5kg의
공기가 배로 된다. 그러면 16.5km는 다른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including the skin, 피부, 껍질, 그 다음에 핏, 다리, 그 다음에 헤드, 머리, 그 다음에 창자. 예, 지금 현재 여기서 호주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스킨 오프라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은 지옥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도 포함을 안 시키고 다리, 발목, 그 다음에 내장은 포함이 안 된. 그러니까 55%가 그 부분이고 45%가 우리가 말하는 지옥으로 보고 있습니다. Yield is sometimes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 between Coxswain and the rival. Yield란 말은 뭐 총 산출량인데 이게 뭐 얼마나 생산되느냐는 종종 Coxswain 그 지옥 무게와 도축 무게와 생체 무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Yield란 말은 산출은 뭐 아웃풋이라고 보면 되니까 도체 그 지역에서 온 소매 상품의 양을 뭐 말한다 뭐 이런 식인데 뭐큰 의미는 없고 굳이 뭐 이해 안, 뭐 상관없는 것 같고 이해를 못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염소 프로듀서의 생산자는 드레싱 그러니까 지용 뭐요? 왜 이랬지? 지용률에 신경을 써야 된다. 쏘리 그것 복사 이름이 있는가 본데 하여튼 통과하고 온파밍 웨인 그러니까 농장에서 무게 달기 그러니까 농장에서 온팜 농장에서 염소 애니멀 염소니까 염소들은 동물 염소 무게를 정확하게 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왜냐하면 뭐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Process will often pay producers on a grid basis, where different rates will be offered for goods within. 도축 가공업자, 가공업자는 grid, 객자라는 말인데 객자 베이시스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범위에 따른 무게 범위 내에 제공되는 염소에 대해 다른 요율 아마. 염소가 무게가 막 어느 킬로그램대 어느 킬로그램대는 얼마를 준다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9kg 도체 무게 그러니까 지역 무게가 9kg 이하가 나가는 염소들은 no commercial value NCBA no commercial value라 해가지고 상업적 가치가 없는 걸로 되고 농부는 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돈 지급을 도축업자가 안 해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키포인트는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드레싱 퍼센테이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유는 뭐 맥시마이징 그러니까 뭐 수익을 최대화하고 뭐야 페널티를 비용이 들어가는 페널티를 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체하고 지옥 그레이 있어가지고 지옥 그레이 있어서의 비용 들어가는 어떤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스탠다드 이즈 더 웨잉 프로듀스 그러니까 표준화된 무게를 다하는 절차 표준화된 무게 측정 절차는 그러니까 생체 무게를 재는데 확신하는 데 중요하고
드레싱 퍼센트, 그러니까 지용률은 between consignment, 탁성, 배송 사이에 반드시 비교될 수, compare, 비교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고. Improve assessment accuracy and allows an impression of how the goods are performing over a particular environment. 어떤가? 쿠키로 각스 게이트 리포트 can be derived from PubMed. 쿠키로 짜리가 9kg의 카커스가 도체 지용 무게는 24kg의 생체 무게하고 같다는 것을 뭐 안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뭐 다 이해가 될 것 같고. Market for individual and range of quality financial. 참가. Live weighing scales in important part of marketing process. 참가. 생체 무게 재는 거. When selling based on cox weight, the weighing is best done by working back from the target cox weight to guide the process. 뭐, 도축업자인데 맞춰갖고 한다는 얘기니까. 이해하고, 보는 시스템 드라이브 해주기 위해 market target. 오케이, 참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4에서 16kg 나가는 지용 무게는 그러니까 45%의 지용률을 가진 도체 14, 16kg는 생체가 30에서 35kg를 농장에서 해야 되고, 이게 그게 시장의 타겟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30에서 35kg를 무게가 나가야 된다. 염소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보호도 있고, 뭐, 느비안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1년 동안, 드레싱, 그러니까 지용률을 프리딕팅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 depending on seasonal, 뭐, 저도, 예를 들면, pregnant, have a low dressing field. 임신한 염소는, 뭐, 당연히, 지용률이 낮을 거고, 그게 이제, 뭐, fetus 하고, amniotic fluid make drive. 당연한 얘기. Object birds to monitor and report condition score and grazing feed condition for the,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 퍼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요소들. 겉은 필. 겉에 같으면은 소화관인데 뭐 창자로 보시면 되고, 필은 채워지는 것. 필. 그러니까 창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겉은 필이란 것은 소화기관 창자에 있는 내용은 음식물, 다이제스트, 소화제, 뭐 소화물, 그 다음에 피시즈, 대변, 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똥이고, 그 다음에 라이브 웨이트 캠프식은 일품 디펜딩 가능하다. 어떤 종류의 사료인지, 동물이 방목할 때 어떤 종류의 풀을 뜯어 먹는지가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그러니까 가축 동물이라는 거는 이제 염소가 오피드, 그러니까 절식 사료 섭취 중지를 얼마나 길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생체 무게가 아주 많이 다양하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피드 타입은 이제 사료를 어떻게 했냐는 얘기인데, 그 품질이 좋은 하이 퀄리티 피스 목초지는 그 내장을 빨리 그 쉽게 얘기하면은 빨리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로우 커트 필, 그러니까 창자에 덜 작게
작게 많이 차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덜 작게 하고 로우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사료는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장자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다.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거는 빨리 소화시키고 품질이 나쁜 거는 늦게 소화시키니까 이게 지용률에 영향을 준다. Ever high pre-transportation cost grazing quality. 그래서 뭐 질 좋은 사료인지 아니 품질의 목초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time of feed. 그 염소의 절식 시간입니다. 얼마나 절식하느냐 따라 다른 건데. Goat waste directly off feed will have higher live weight than goat which are yarded than weigh the same time rate. 예. 절식한 염소는, 좀 더 higher live weight. 높은 생체 무게를 가지는데, 그것도 위치할 야디다. 야드 방목, 그러니까 마당이 풀어놨거나, wait some time. 이후에 간 것보다 절식한 염소가, 생체 무게가 많이 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If there is a time lag between moisture and rain, it's necessary to adjust the estimated duration percentage for time period to account for. 질식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Initial change live rate during pesting, pesting도 굶기는 건데, 이게 결국 창자에 있는 거를, 창자 소화물을 소화시키는 걸 말하고 그렇게 그랬었어. 그러니까 절식하고 난 처음 6시간에서 8시간이 가장 많이 부피, 그러니까 창자 내 소화물 그게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amount 3-4%. 그러니까 슬로트 사이즈고, 그러니까 도축되는 염소의 무게의 약 3-4%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식하고 6시간, 8시간. 저도 해외로 그러고 있습니다. 동과 넘어가고. 8-10%의 무게 손실 within first 12 hours harvest. harvest 같은 경우에는 뭐 도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도축 후 첫 12시간 내에 무게 손실은 8-10% 정도 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hours harvest indicate weight loss during the uptime due to reduction. 그러니까 창자 소화물이 줄어드는 거에 따른 질식 시간 동안의 무게 손실, 이 무게가 얼마나 그거 하냐 이 표시인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가지고 질식하는 시간이 2시간 이내 같으면 이거 뭐냐면 라이브 웨이트로서 손실이 없고, 2시간 정도 되면은 2%, 그럼 뭐 25% 3% 4 5 7 10 72시간이 되면 48시간이 되면 이틀간이면 뭐 10%.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축장에서 12시간 이상 절식해 오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5% 정도가 그거 됩니다. 요거는 퍼센테이지고요. 시간에 따른 절식 시간에 따른 무게 손실. 그러니까 뭐 35kg 짜리가 절식을 안 하면은 15.7kg 45%가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6시간 절식을 시키면은 1kg가 줄어가 34kg 정도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염소는 relative of the first 6 hours meaning that the percentage increased. 그러니까 이제 결국 1%가 증가를 하는데,
절식하고 6시간 후에 도축을 하면은 생체 무게 대비해 가지고 지육률이 1% 증가합니다. 46%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창자 내 소화물 손실, 소화된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드레이션은 이제 수분에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prolonged time of water, 물 없이 지속된 시간은 이제 탈수를 일으키는데 염소의 이제 도축 무게를 줄인다 이런 얘기고, 염소가 처음 12시간 동안 물을 안 먹이면 위에서 2.5% 정도, 그 다음에 하루 정도 24시간은 3내지 4%, 그 다음에 이틀간 뭐 6내지 7%가, 그러니까 물을 먹이냐 안 먹였냐 따라 가지고 염소 무게가 많이 차이가 난다. 결국 이 얘기는 생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염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거꾸로 역추종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절식을 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물을 먹였느냐 안 먹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무게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요거 가지고 유통업자 농장주 간에 아마 서로 뭐 알게 모르게 좀 밀고 당기고 하지 않느냐, 밀당이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유통도 하고 농장을 하지만 뭐 저는 제 염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만약에 다른 농장에 염소를 사가지고 유통을 하거나 거기로 판매하려면 이 부분을 계산을 상당히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n additional 2% loss may be recorded in extreme. 특별한 환경에서는 2% 정도가 더 추가로 손실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쭉 내려가가지고. 물 없이 염소를, 뭐 보면, 물 없이 염소를 이송할 때, 기준인데 한번 봅시다. 여기 표를, 원전의 표를 보면, guidelines for time of water when transporting, 염소 이송할 때, 배송할 때, 물 없이 가는 시간인데, 염소가 만약에 6개월 이상 된 염소 같으면은, 6개월 이상 된 염소는 48시간 최대한 물 없이 갈 수 있다. 그럼 이틀간. Minimum spell duration은 최소 36시간. 새끼 염소, 6개월 미만 된 새끼 염소는 좀 아무리 줄어드니까 28시간에서 12시간. 그러니까 14주, 임신한 지 14주 이상 된 염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24시간, 10시간. 그러니까 임신한 것 같으면 빨리 물을, 빨리 좀, 너무 길면 안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도축장까지 가는데, 뭐, 2-3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큰, 실무상의 시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디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봅시다. 네. 컨디션 스코어, 그러니까 신체 지수,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상태. 그 다음에, 라이브 컨디션 스코어는 prior to radioactive cox-weight may develop the pet 하고, 지방하고 이런 관계. Making direction presentation is one. 요거는, 신체, 뭐, SCI, 뭐, 이런 거는 다 함께 한번 하는 걸로 하고, skin weight는, 이제, 껍질 무게입니다. 껍질 무게가 보니까, 껍질을 뭐, hide란 말도 쓰고, skin이란 말도 쓰는데, the level, 9%. 약, 대충 한 9%. 생체 무게의 껍질은 9%도 그런데 5에서 15% 정도, 생체 무게의 5 내지 15%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털의 길이, 털 무게가 길이에 따라가지고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헤어 제너럴 빌로우 댄쇼. 아무래도 이제, 짧은
짧은 틀 같으면은 무게가 작게 나가고 보다 좀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Ski makes the rate and the percentage of debris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skin on 그 껍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탕박 그게 이제 껍질을 붙어 있는 죄로 하는 거고 껍질을 이제 벗긴 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66대 3가 이 정도인데 뭐 수출하는 물량이 껍질 있는 것도 있고 껍질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in on goat will have a dressing percentage가 치용률이 4 내지 5% 껍질, 탕박인 경우 염소는 치용률이 4 내지 5% 껍질을 벗긴 것보다 높다는 얘기고 뭐 그게 고기 가격이나 여러 가지 아마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뭐 대량 물량을 취급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항시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계산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브리더 같으면 품종, 뭐 스큘레리티는 뭐 여기 보면은 근육, 뭐 근육질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생체 무게에 관해서 동일한 시장에서라도 보호 염소하고 보호 염소의 교잡 종은 2 내지 5% 무겁다. 다른 종류. 이게 어떤 종류냐 하면, 근육질이 높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호 염소하고 보호 교잡종이 2 내지 5% 치용률이, 생체 무게가 더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용률이 더 많이 나온다는 내용이니까 이게 뭐, 리턴 수익성에도 좀 영향을 주겠죠. These carcasses may also have a higher meat. 그 다음에 고기도 많이 나오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improved muscularity 그러니까 근육질 개선된 근육질은 도체, 그러니까 지육의 고기 생산도 증가시킨다, 인프로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오스트리아 뭐 염소고기는 뭐 95%가 수출이 되고 도체는 뭐 오스트리아 미트 스탠다드 트림이라 해갖고 식스 거스 키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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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채널 어드나이 펌프 여기 있습니다. 호주에서 그 자랑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쿠스 뭐 저거 저거 하고 질 Carcass not trimmed according to Australian meat trim may have a variable dressing percentage depending on what is removed or left during trimming. 동가로. 그 다음, chilled carcass waste. 그러면, 냉장. frozen 하면은 냉동. chilled 하면 냉장. 냉장, 도체 무게는 2 내지 3%가 적은데, hot waste as a result of moisture loss. 그 냉장 중에 수분 손실로 그러니까 이제 hot waste라고 하면 도축 후 바로 한 것보다는 냉장한 게 아무래도 2, 3% 정도 줄어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most carcass weight and payments may be on hot standard carcass weight. HSCW라 해가지고 도축 후 바로 표준으로 도축을 한 도축 후 바로 무게를 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래해야 말이 무게가 2, 3% 더 나가니까 그걸 기준으로 무게를 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호주의 어떤 고기 기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케팅 타겟 레인지 쭉.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원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body condition에 따라가지고 emaciated, thin, average, fat, obese 이 모양을 하는데 그 다음에 Example calculating the live weight of goats conditions goat 3 to meter 14 to 16 kilogram
카크스웨이 레인지. 마켓, 시장 목표 범위는 뭐 14kg, 그 다음에 16kg인데, 지금 호주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염소, 지육은 평균적으로 14에서 16kg니까 평균 15kg로 보시면 됩니다. 바디 컨디션 스코어가 44% 드레싱, 44% 지육이 나오는 게 32kg에서 36kg 라이브 웨이트라는 얘기고, 어쨌으면 for time of feed, 예. time of feed, 그러니까 절시간의 시간이 8시간이면 한 4% 정도 손실인데, 요만큼의 라이브, 그러니까 생체 무게가 손실이 온다. 그 다음에 on farm weight range, 그러니까 농장에서 무게를 재는 기준은 33.3에서 30.5.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같은 염소인데, 이렇게 염소 신체 조건, 그 다음에 절식 상태, 그 다음에 농장에서 재는 거가 수치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내용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Loss of gut feed is greatest in the first 4 to 8 hours of feed. Maximum 3 to 4% loss of live weight. 그러니까 결론이니까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자, 그러니까 내장에 소화가 된 것은 처음 절식 후 처음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가장 많은데, 장자의 소화가 되는데, 최대 3 내지 4%의 생체 무게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질식을 시켜가지고 4시간씩, 8시간이 지나면은 3 내지 4%의 무게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live weight should be adjusted to allow for time of feed before calculating the ratio. 그러니까, 지육률을 계산하기 전에, 질식 시간을 adjust, allow,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을, 그러니까 절식시간에 대해 갖고 서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몇 시간 정도 절식을 할 건지를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standardized weighing procedure, time of feed before weighing should be applied to ensure that live weight saturation percentage and cox weight can be compared with. 그러니까 탁송 전후에 지육하고 도체 무게가 비교가 돼야 되고, 생체 무게가 비교가 되게끔 확신을 가져야 된다. 무게를 달기 전에 질식 시간,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화된 무게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이제 농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물론 유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Higher condition score was generally dress a higher duration percentage than right condition was. 좋은, 신체 조건이 좋은 염소, 점수가 높은 염소는 당연히 드레싱 지용률이 신체 점수가 낮은 놈보다는 당연히 많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 뭐 굳이 말이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고. 자, providing water course pre and post transport is important for animal welfare and minimizing loss of cox. 그러니까 염소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 염소인데 물을 주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수송, 이동 전후에 염소인데 물을 주는 게 중요한데,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더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체 무게의 손실을 가져오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물은 제대로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understanding the contribution of hides make to live weight is important in estimating duration percentage, especially when comparing skin on and skin off market specific price. 이제, 껍질이 생체 무게에 얼마나 중요한지, 지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중요한데, 당연히 껍질 탕박인지
상방 반대말을 뭐라는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껍질을 벗긴 건지 껍질을 그대로 둔 건지에 따라 갖고 그게 어떤 요구 조건인지 따라 가지고 지용률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well muscle goats typical from meat breeds such as Bobots and their crosses can have dress percentage higher than less muscle or non-meat. 이게 오 염소 하나 보호의 교잡종이 지용률이 2 내지 5%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cocks weighed and dressing procedure should be based on Australia meat HSCW when comparing market price. 그건 이제 호주의 이제 무게 재는 방식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Weigh the prior to consignment and conservative ratio percentage of prior to avoid consignment goes with N-Shibu cocks will reserve a rank. 염소는 탁송 전에 이동 전에 무게를 달아야 되는데, 보수적인 컨서버리브 지용률은 염소를 반드시 NCV, No Commercial Value, 그러니까 상업적 가치가 없는 염소를 탁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NCV 상업적 가치가 없는 지육은 9kg 이하짜리다. 9kg 이하짜리는 돈 못 받으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생체 무게는 24kg니까 24kg 이하는 도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 다양하니까 호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싱 퍼센테이지 should be calculated and compared for each consignment to build a picture of how much in particular environment form throughout the year. 지용률은 각 수송을 각각의 수송에 대해 계산을 하거나 비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냐면 픽쳐 하고 1년 내내 1년 동안에 1년 전체에 걸쳐 가지고 throughout the year 특별한 환경에서 어떤 염소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용률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만들어내는지를 계산을 계속하고 비교를 항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지용률 1%가 1%든 0.1%든 그게 가격이나 수익성, 리턴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거는 농부뿐만이 아니고 염소고기를 유통하는 유통업자, 그 다음에 도축업자,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염소 지용률에 대해 가지고 레포트가 되어 있는 보고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호주 염소 자료를 이용을 했고, 제가 가끔씩 블로그에서 지용률 관련된 내용을 몇 개 올렸는데 그 부분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뭐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다리 부분, 발목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껍질을 어떻게 했는지 따라 가지고 지용률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시 어떤 퍼센트든 어떤 수치가 나오면 그 기준을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오늘은 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차원이고, 뭐 이 부분을 뭐 끝까지 들어주실 분이 뭐 많지도 않을 거고, 또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겠고, 특히 댓글을 통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호주 MLA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해가지고 호주 축산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게 호주의 축산물 생산업자하고 호주 정부가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로 보이고요. 밑에 제일 밑에 보면 MLA at Glance, 한눈에 보는 뭐 MLA가 뭔지 이제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계속 MLA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뭐 나름 제가 보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마케팅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MLA 쪽은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염소도 증빙 지육률 관련 내용 MLA 자료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